이곳 해아림 요양병원은 지난 4일 요양시설 확진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고령의 환자들을 맡다보니 그만큼 더 일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의료진 절반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치료와 간병, 그리고 보호자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내며 극한 상황에 떠밀린 의료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확진자 환자분이 계시는 병실로 출입할 수 있는 기본 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저희는 확진자하고 밀접해서 같이 계셨던 분들, 네. 그분들이 또 제2차에서 또 확진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밀접 접촉자라 해가지고, 네. 그분들 위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 몇 분이나 계세요, 이 병원? 현재 지금 저희가 23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아, 네. 병실은 1인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차 있는 상태예요. 해제는 음성이어도 언제 이 사람들이 확진자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 자체가 굉장히 또 진행이 빨라요. 지금 확진자 병동으로 가신 분들도 급속하게 그 중증으로 빠지셔갖고 고대병원이나 전대병원으로 전원되신 분들 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번 봐보시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자. 어때? 왜 그러셔? 또? 예? 왜? 아들도 보고 싶고, 언니도 또 안 올게 답답하죠. 답답해서? 예? 예? 왜 아들 안 온나요? 아들? 아들 이따 올 거야. 전화했어요. 예? 전화했어. 그랬어? 전화했어요. 예. 네. 저희 보여? 우리 선생님들 보여요? 밖에? 예, 고맙습니다. 밖에 보여? 예. 여기 지정 전담병으로 지정된 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만 또 두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근데 좀 지키고 있는 이유가 어떠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이제 간호 부서장으로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2년째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꿋꿋하게도 지켜주신 선생님들 계시고. 일단 저희가 지금 병상은 지금 충분히 확보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무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 뭔가 준비하고 계시네요? 저희 지금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장영미 선생님이 오늘 생일이어서 같이 바쁜 와중에 생일 축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네요. 축하. 감사합니다. 다들 서로 힘든 환경이에요.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동료들이 남아서 해주니까 새로운 동료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동료애로 뭉쳐서 저희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름도 보람차게 갖는 소명의식도 갖고 있고요. 네. 엄마로서의 역할을 사실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의료진으로서 하니까 네,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미안한 것도 많으실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있어야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간호사로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코로나 전담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럼 누가 돌봐요? 돌보겠어요, 애들은. 아이들 둘만 있어요. 아이들 둘만 있어요. 둘만 있어요? 네, 가서 맨날 전화를 박달해야죠. 미안하죠, 많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진짜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맨 처음만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차라리 나도 그냥 그만두고, 그냥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른 병 안 와볼까,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실제 병도 오픈하고. 제가 요양병원에 이게 할머니도 뭐 처음이거든요. 할머니랑 이제 케어하고 시기보자 하면서 또 귀엽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밥 먹고 막 하는 모습들이 가지고 좀 정도 들었어요. 가지고 아 이런 맛으로 또 이제 요양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케어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